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밤 미션 예성을 찾아라.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전주에 있는 훈련소로 달려갔는데요. 현장에는 이미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프랑스, 차이나, 시아, 네덜란드. 사랑해요. 예성아. 그런데 입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예성 씨.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결이 됐죠. 전화 연결 실패. 다시 도전해봤는데요. 전화 안 받는데 어떡하죠? 예성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괜찮나요? 오늘 그럼 여기 지금 일단은 인터뷰 계획이 없다고 그랬다. 예. 아, 그럼 저희가 얼굴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가 차로 그냥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서. 차를 타고 훈련소 안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는 정보 입수. 지나가는 차들은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고 입수사 같지만 확인은 실패. 그런데 갑자기 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 몽구까지 오지 말래도. 아 이거 사랑이 아까 그거잖아. 갔다봐. 아 어떡해. 갔다 들어가. 팬들에게 SNS로 인사를 남기고 간 예성씨. 결국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예정대로 입소했습니다.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데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팬들. 아쉽죠. 저도 정말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송사 기다린 게 충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게요. 인천공항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공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저분들은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슈퍼히어로가 인천공항에 뜬 걸까요? 자, 이들의 정체 슈퍼히어로가 아닌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공항에 나타난 걸까요? 이거 슈퍼주니어 맞나요? 거의 영화 배우들 아니에요? 진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겨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남미 투어를 끝내고 약간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들어 입국을 했었는데요. 소녀시대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돌의 변신은 무죄. 영웅 패션으로 공항을 발칵 뒤집은 슈퍼주니어. 와. 정말 공항 패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황비용도 있네. 일단 멋있는 거 하고 싶어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뭐 이동해 씨라던가. 여기 그 아이언맨을 사랑하는 멤버죠. 아, 저 같은 경우는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런 사악하거나 약간 배신하는 그런 느낌도 교현이랑 좀 비슷하고. 네. 자, 잘생긴 시원 씨는 캡틴 아메리카로. 닮았어요. 강인 씨는 천둥의 신으로 변신. 은영 씨는 몸집까지 닮았네요. 얼굴을 가린 스파이더맨은 려욱 씨고요. 헐크로 변신한 신동 씨. 실화가 아닌가요? 신동이 얼굴에 칠한 게 헤어에 바른 제품이에요. 렌즈를 그 당시 안 끼고 있었어요. 네. 저는 얼굴에 와사비를 바른 정말 비추기에는 황민이 형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황민이가 약간 나중에 삐졌어요. 왜냐면 다른 멤버들은 다 멋있고 정말 슈퍼히어로인데 나만 혼자 대머리에 막대기 돌리는 그냥 사람이야. 제가 계속 아니야 성민, 네가 제일 멋있어. 네. 그리고 성민 씨 생각보다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아이템은 준비해놨어요. 네. 저희가 한 밤에만 몰래 까똑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 근데... 자, 또 다른 파격적인 공항 패션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즘은 먹방이 대세. 이제 여배우들도 먹방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먹방 스타가 예고됐는데요. 바로 제시카 알바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 스타 제시카 알바. 늘씬한 몸매로 봐선 먹방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보통 수영을 저렇게 해요? 지난 1일 그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먹고 쇼핑하기. 이틀 후 제시카 알바가 향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는데요. 아, 정말 예쁘네요. 유난히 한국 음식을 좋아해 조개찜, 생선회, 간장게장까지 흡입하고. 아, 간장게장. 네. 매운 낙지볶음까지 섭렵했다고 합니다. 입맛이 한국 입맛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시카 알바입니다.